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만납니다.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뒤 관리에 따라 김진표 의장을 먼저 예방한 뒤 이 대표를 예방하는데 두 사람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입니다.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당 상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공식 출범합니다.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직접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입니다.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발인이 오늘 정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 한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었던 이 씨를 추모하는 행렬이 온 오프라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.